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첫 황사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오후 3시에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고, 경북에서는 구미와 김천, 포항과 안동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 농도는 점차 옅어지고 있지만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3.1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9도 높았고, 내일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5도로 오늘보다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취업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적인 창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지원기관들의 각종 대책도 잇따라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업에 목마른 대구 시내 8개 대학 80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고 갑니다. 열띤 수업의 현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대학 창업 공동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지역 7개 대학이 중소기업청과 손을 잡고 7억 4천만 원의 교육기금을 출연했고, 대경벤처 창업성장재단이 교육을 맡아 1년 동안 지역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런 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은 수고와 고민과 그런 그 사람들의 땀이 담겨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 취업만 했다면 제가 몰랐던 그런 많은 세상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고. 때맞춰 지원기관들의 창업활동 지원 대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5세 이상 예비 창업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의 창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업 공간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올해 처음으로 예비 창업자의 사업 계획을 평가해 1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금액을 결정한 뒤 창업이 이루어지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에 할당된 인원만 80명에 이릅니다. 이제 은행에서 신용을 안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어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이 일어나니까 일단 자금적인 측면에서 자금 확보가 되니까. 인터넷이다, ICT다, 컨텐츠다 이런 산업은 젊은이들밖에 할 수 없는 산업들입니다. 해서 창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벤처 신화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월성 원자력 본부는 3호기의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경수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 제어기에서 고장이 발생해 지난 15일 3호기의 가동이 중지됐으며 자세한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는 70만 킬로와트급 가압 중수로형으로 199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지난해 7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지 8개월 만에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마운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조트 고위 관계자 등 대여섯 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리조트 관계자 등 네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해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는 체육관 설계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을 포함해 총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정밀 감정 분석 결과 중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 범어동 신천시장 정비사업조합과 사업대행사는 최근 신천시장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시행 변경안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수성구청에 신청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상 4층까지는 판매시설이, 지상 5층부터는 오피스텔 94개실과 영화관 8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오는 9월쯤 사업에 착수해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부 낙후시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노인 환자가 이동하기 쉽게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동 공간도 지금보다 더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층간 경사로 설치와 바닥에 턱 제거, 안전 손잡이와 비상 연락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 기준을 확정하고 기존 요양병원이 1년 안에 이 기준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수산부는 사과와 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당초 지난 14일까지였지만 추가 가입을 위해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수 특정 위험 보장 상품은 태풍과 우박 피해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에 발생하는 동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 손해,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